사람이 다시 훔쳤다. 직장마다 뛰가 들어 눈높은 사기 총을 들고 반성하며 보람에 산다. 우리는 대한의 향고 예비군. 전쟁이 나면 한국을 승리로 이끌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힘 대한민국 예비군 전력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엔 예비군의 날을 맞이해 세계적으로 예비군이 많은 나라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예비군 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현역 군인을 넘어 예비군까지 소집해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런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반격에 러시아는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비군은 부족한 병력을 채우는 용도가 아닌 국방력의 근간이 되는 전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예비군 전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번화가에서 길 가던 성인 남성을 붙잡고 K2 함자루를 쥐어준다면 조준 사격을 넘어 동작별 사격 자세까지 취할 수 있으며 심지어 총기 분해 조립까지 할 수 있을 정도죠. 그만큼 우리나라엔 정규 군사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퍼져 있다는 뜻인데요. 우스갯소리로 광화문에서 전차, 자주포, 벌컨포와 같은 대규모 군사 장비를 가져다 두고 운용할 수 있는 인원을 모집한다면 삽시간에 전차장과 포수, 탄약수 등 필요한 인원들이 모여 제대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죠.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전시 상황에 돌입하면 거의 전 국민이 군인이 되어 전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예비군은 사실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알기 어려울 만큼 역사가 깊은데요. 임진왜란 때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순식간에 군인이나 의병이 되었던 것도 일종의 예비군이라 볼 수 있습니다. 등장한 역사가 뚜렷하지 않지만 공식적으로 예비군이라는 제도를 국가에서 처음 운영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은 워낙 넓은 지역에 군이 흩어져 있다 보니 본토나 식민 지역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한다면 민간인까지 동원해 대규모 군을 꾸려야 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전투가 가능한 인원을 모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미국에서도 예비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1, 2차 대전을 모두 겪은 미국은 전쟁간 무려 1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징집해 전쟁을 치렀는데요. 이후 전쟁이 끝나고 이들을 계속 군인으로 남겨둘 수 없으니 병력을 150만까지 감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줄인 인원은 예비군 전력으로 편성해두고 일단 일상으로 돌려보냈죠. 만약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인 소련과의 전쟁이 벌어지면 이들을 소집해 대규모 병력을 꾸릴 수 있도록 대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 6.25 전쟁을 치르며 거의 모든 성인 남성이 전쟁터에 뛰어들었는데요. 이후 휴전협정을 진행하며 군의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럼 북한이라는 숙적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역시 일상으로 돌아간 이들을 예비군으로 편성해 유사시를 대비하면 좋았겠지만 그럴 만한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당장 먹고 살기 바빴고 국가는 무너진 국토를 재건하는 데에 온 힘을 써야 했죠. 이후 1961년에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제정되긴 하나 이때도 법만 존재했을 뿐 부대 편성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예비군을 보유하게끔 만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968년 당시 국가 원수였던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김신조 등 31명의 공작원이 침투하게 됩니다. 바로 1.2.1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북한의 이런 만행은 다행히 미수로 그쳤지만 우리나라에겐 정말 위협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사태 이후 혹시라도 남쪽에 숨어있을 간첩을 색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만들고 후방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등 여러 안보정책을 펼치는데요. 유사시 빠른 대규모군 편성을 위해 예비군 제도도 다시 건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1968년 4월 1일 대한민국 예비군이 창설됩니다. 이날은 4월 첫째 주 금요일로 창설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4월 첫째 주 금요일은 예비군의 날로 지정되었죠. 현재 우리나라의 예비군 규모는 무려 270만 명입니다. 거기다 예비군이 끝나면 시작되는 민방위에 속하는 인원은 360만 명에 달하는데요. 예비군은 전시의 현역 군인처럼 활동하는 인원이라면 민방위는 도시나 생활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단속과 경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입니다. 이들이 무려 수백만에 달하죠.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는 현역군인 50만 명에 600만이 넘는 추가 군사인력이 존재합니다. 이런 예비군 조직 체계는 북한의 후방 침투나 간첩활동, 군사작전 수행에 있어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없이 든든해 보이고 적세력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처럼 보이는 예비군들을 현실에서 보면 상당히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멀쩡한 남자도 예비군복을 입으면 개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축 늘어져 잠만 자고 조교들 말은 귀등으로 듣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비군이 사용할 장비도 굉장히 노후화되었는데 개인 확인은 M16은 물론 6.25 전쟁 냄새가 물씬 나는 M1 카빈 같은 총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A급 장비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현역 군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보급되기 때문에 예비군이 운용할 장비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K2C1이라는 신형 제식 소총이 현역으로 보급되고 있으니 예비군도 M16이나 M1 카빈 같은 오래된 총기 말고 점차 K2를 보급받게 되겠죠. 이렇듯 군인 모습은커녕 훈련 환경도 열악한 예비군이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모두 공식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만기 제대 인원으로 많이 해이해져 있을 뿐이지 굉장히 뛰어난 자원들인데요. 어느 날 예비군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화가 난 예비군 조교가 M60 기관총을 분해할 수 있냐는 식으로 비꼬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예비군이 벌떡 일어나더니 일반 분해가 아닌 특수분해를 했다고 합니다. 특수분해는 일반 분해처럼 총기 관리를 위한 분해가 아닌 나사 하나, 작은 핀 하나까지 분해하는 것입니다. 이 예비군은 M60 사수로 2년간 근무한 사람이었고 특수분해는 그야말로 밥 먹듯이 해본 사람이었죠. 그렇게 총을 완전히 분해해버렸지만 예비군 조교는 특수분해까지 훈련받아본 적이 없어 분해된 총을 재조립할 수 없었고 해당 예비군에게 사정사정하며 조립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예비군들은 전역한 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군에서 받아왔던 훈련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밖에도 유령 철조망 설치 훈련이나 포를 쏘기 위해 준비하는 포 방열, 텐트 설치 등의 훈련도 현역 장병 못지않은 아니 현역 장병보다 더 숙달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저희 팀원들도 신병 때 말년 병장의 작업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는데 이들이 전역하고 예비군이 된 것이기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잠깐 적응할 시간만 준다면 현역 병사 이상의 역량을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정형화된 교육을 받는 군대를 넘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사회에서 배운 것들과 나이가 주는 노련함이 이들의 무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더라도 이를 해결할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제시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중동전쟁을 4차례나 치른 이스라엘의 예비군들에게 이런 노련함이 있었는데 1973년 욤키푸르 전쟁 당시 현역 병사들이 수없이 전선에서 난항을 겪고 있자 이후 투입된 수많은 예비군이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이런 예비군의 활약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1968년에 벌어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에서도 예비군들이 투입되었습니다. 다른 현역 병사와는 달리 M1 소총 한 자루만 들고 작전에 투입된 예비군들은 현역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을 수준으로 활약했고 무장공비를 사살하고 체포하기까지 합니다. 또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태에서도 예비군들이 투입되는데 작전 과정에서 간첩을 포위하는 병력에 식수보급 문제가 발생하자 예비군들은 근처에서 매일매일 물을 길어 현역 병사들의 식수까지 챙겨주며 작전을 지속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약들은 해외에서도 이어졌는데요. LA의 한인타운에서 흑인들이 인종차별 문제로 무력 사태를 벌이자 자신들이 사는 마을을 스스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예비군들이 모였죠. 이후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군사 지휘체계를 형성하는데 이 과정이 단 4시간 만에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권총 등으로 무장하고 옥상 방어진지에 모형 소총을 배치하는 등 정말 군대가 주둔하는 것처럼 대비를 갖춰놓았습니다. 주 방위군과 경찰들도 한인을 지켜주지 못한 상황에서 한인들은 스스로의 능력을 이용해 그들의 터전을 굳건히 사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일화를 통해 우리나라 예비군의 저력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시대가 흐르며 예비군도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병력이 줄어들고 동원 예비군제의 짧은 훈련 기간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직업 예비군 제도들이 도입될 조짐이 보이는데요. 이는 전역한 군인이 1년에 6개월 동안 예비군으로 복무하는 투잡 형태의 예비군 제도입니다. 무려 일당으로 15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며 전역 후에도 직업군인 정신으로 복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2014년부터 79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고 2020년에는 이 규모가 3,00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보병처럼 인원교체에 타격이 크지 않은 분야가 아닌 전차정비, 보급과 같이 빠르게 바뀌는 체계에서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곳에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백이 긴 일반 예비군을 투입하기엔 과거에 받은 훈련과 실전 사이에 이질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제도를 통해 전시의 예비군의 추가 교육 없이 빠른 속도로 임무에 투입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체적인 예비군 전력을 순식간에 전력화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2024년까지 직업 예비군 선발 규모를 5,000명 이상으로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 그냥 형, 오빠, 아저씨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긴 시간에 걸쳐 군복무를 마쳤으며 언제든지 순식간에 전문적인 군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일어나선 안 되는 전쟁이 만약에라도 일어난다면 이들은 국가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하고 감사한 이들이죠.
이 자리를 빌어 현재 복무하는 수많은 국군 장병과 예비군 그리고 과거 군 생활을 수행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대한민국의 핵심 전력 예비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